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밸런스인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약을 상당히 많이 다시게 될 거거든요. 시약.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밸런스를 이용하는 걸 먼저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약지예요, 약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약을 이렇게 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약지를 갖다가 다실 때는요, 먼저 이거를 2등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X자 모양으로 접으셨거든요. 보이시죠? 네, X자 모양으로 접으시고요. 요 밸런스를 한번 제가 한번 이용하는 말씀드릴 건데, 요 밸런스를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똑같아요. 먼저 요 밸런스에다 먼저 0점을 잡으시는 겁니다. 0점에는요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특이하게 색깔이 틀린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게 0점 버튼입니다. 예? 어떤 기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 중에 딱 하나만 색깔이 틀린 게 있다고요. 그게 0점 버튼이니까 먼저 지금 이거 이 약지를 갖다 올려놓으시기 전에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약지의 무게도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약지를 올려놓으시고요. 약지를 올려놓으시고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니까 여기 0점이 안 잡히는데 어쨌든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0점이 잡히는 거, 이게 0g이 되는 거죠. 약지 무게를 뺀 g.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우리가 NaOH 요걸 갖다가 한번 2g만 한번 달아볼게요. 2g만 다시는데 이건 약스푼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여드리려고 뒤에서 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2g만 달아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약 한 1.3g 정도, 1.38 정도 됐고요. 1.81 정도까지 왔어요. 2g 달 건데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어떤 조작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손을 살짝 쳐주세요. 나머지 미세한 거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해서 2g 요 정도까지 다시면 여러분들 잘 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약을 요 시약통에 집어넣어요? 예, 네, 절대 집어넣으시면 안 되시는 거고, 그 주위에 분명히 쓰레기통이 있을 거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주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2g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하시는 자리로 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갖고 오실 때도 만약에 2g이라 그러면요, 요걸 갖다가 요렇게 접어주셔서 갖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예,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접어주셔갖고, 예, 접어주셔갖고 이렇게 들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행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만지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지시는 건 어떤 거 만지시는 건 0점만 잡으시는 겁니다. 기타 다른 장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갖고 절대 만지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